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그 지사님은 이제 대장정 사업을 여전히 단군 일의 최대의 공익 사업이고 모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네. 이제 경기도 지사 되시고 나서 경기도에 10여 곳 이상 지금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앞으로 대통령 되시면 대장동 사업을 이날의 저녁에 전파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기도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LH든 토지개발청, 국토개발청을 통해서 완벽하게 공공개발을 하면 되죠. 공공개발은 대장동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못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대장동 사업에 대한 국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국정감사 그 지사님 발언이 무척 아쉽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업이 불평등과 불공정의 상징이 돼서 국민들이 지금 끌어오르기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오늘 시간 할애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말씀 오늘 종합해 보면 공익환수 일부 한 건 내공이고 잘못한 건 다 남 탓이고 곤란한 건 기억이 안 난다. 요약하면 그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내공남부를 아니냐 이거.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그 책임이 이 대장동 천문학적인 민간특혜사업의 책임이 다 이 지사님에게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각각의 책임의 몫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인허가권과 인사권 등 권한을 부여한 게 권한을 부여해서 이 대장동 사업을 총괄하도록 한 행정 책임자가 바로 이재명 전 시장이셨기 때문에 행정 책임자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따지는 것입니다. 근데 공익환수는 설계했지만 민간이익 배분은 난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그런 규제 완화가 국민의힘 정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민의힘 세력은 투기 원조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런 국민의힘 제도 안에서 안주하라고 이재명 지사에게 권한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를 해제한 것이지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허용한 거지 수의계약을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한을 가진 지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또 민간이익이 극대화된 거는 18년도 집값 폭등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 원인으로 돌렸어요. 뭐 그 책임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설계 당시에 공공이익을 최소화한 이런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사님의 측근이고 성남시 고위공무원인 유동주 씨가 투기 세력과 한몸이 된 인사참사에 대해서는 이거는 배신당했다. 이 한마디를 일축한단 말이죠. 그래서 참으로 이 청문회를 보고서 과연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는 청문회가 아니고 경기도 국감입니다. 청문회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우리 심상정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중립적으로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지적을 기본으로 하고 그 안에서 더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충분히 수긍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이재명 지사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지적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뭐 정치인이니까 모든 것을 책임을 지긴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다른데 그러니까 아마 수없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공공개발은 불가능한 상황 현 제도적으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간 개발을 허용할 거냐 아니면 그나마 민간 공동을 통해서 개발이 일부라도 확보할 거냐를 선택해야 했고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편하게 그냥 민간 개발 허가해주고 아무 문제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지나갔겠지만 저는 공연히 아까 후회하냐고 물어보셨지만 이렇게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회수해가지고 우리 시민한테 돌려주려고 고생했지만 지금은 저한테 비난만 쏟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될 걸 당시 예상했어요. 분명히 수사가 벌어질 거고 분명히 왜 반밖에 또는 30%밖에 회수 못했냐는 비난이 쏟아질 거다. 그러나 저는 그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이렇게 눈과 귀 5천만 개 입으로 소통하고 듣고 보면서 본질을 봐주실 거다. 곁까지가 아니라
그래도 그 속에서 최선의 노력은 다했다. 불만스럽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비난하지만 그래도 다른 경우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이 기조를 그대로 최대한 유지하고 만약에 제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이렇게 그 중간적 형태로 어중간하게 타협 안 하고 완벽하게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하고 그래서 저를 따르는 또는 저의 정책을 배워서 조금이라도 민간의 그 공공의 이익을 최대로 확보하려고 하는 단체장들이 다시는 저처럼 이렇게 나름의 노력을 하고도 비난받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추사받고 이런 상황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